제주 들불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수기형 토론을 거쳐 오름 블로키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민 청구조례안이 발의돼 도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앞서 결정된 오름 블로키 폐지 결정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산불 위험과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축제 지속 여부 논의가 이루어진 제주 들불축제. 지난해 9월 들불축제 수기형 원탁회의를 운영한 결과 들불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8%로 가장 높았고 폐지해야 한다 41.2%, 유보 입장 8%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들불축제를 유지하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제주시는 원탁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블로키 대신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불 없는 들불 축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 8월 애월읍 지역 주민들은 오름 블로키를 사실상 원상복구하자는 취지의 주민조례를 청구했습니다. 그 원탁회의에서는 그 찬성하는 쪽으로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권한이 없는 그 행정시장이 그거를 배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행하니 그래도 세시 풍습은 지킬 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당 주민청구 조례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해 원탁회의 결과가 왜곡됐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정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을 해서 제주시장이 멋대로 이제 들불축제 컨텐츠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지난해 올해 축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에게도 아직도 보고가 안돼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당국은 빛과 조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대로 축제를 진행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평가를 받겠다며 사실상 오름의 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기형 정책개발까지 거친 오름 블로키 행사가 주민조례 청구에 감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